타이틀리스트의 간판 웨지 시리즈 보키 SM9의 예약 주문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 24일 골프 WRX 및 골프 다이제스트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 보키 SM9이 3월 11일에 해외 소매점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2월 17일부터 예약 주문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타이틀리스트는 2년 주기로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홀수 해에는 드라이버와 페어웨이우드 프리미엄 볼을, 짝수 해에는 하이브리드의 아이언과 웨지 보급형 볼을 출시합니다. 짝수 해인 2022년 올해 타이틀리스트의 첫 제품은 웨지의 거장 밥 보키의 스핀밀드 시리즈 9번째 작품 보키 SM9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 디자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에 있어서는 SM8에 비해 백페이스 부분에 그어진 라인을 축소시켜 보키 디자인 타입4를 밖으로 꺼냈고 하단의 여백을 축소시켰습니다. 색상은 SM6때부터 이어온 브러쉬드 스틸, 투어크롬, 제트블랙 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합니다. 다음은 스펙 정보입니다. 먼저 소일 그라인드의 종류부터 살펴보면 우선 기존 SM8과 같이 6종의 그라인드, 전통적인 웨지소를 선호하는 플레이어에게 적합한 F, 단단한 코스에서 효과적인 S, 컨트롤이 뛰어난 플레이어에게 적합한 L, 쓰러치는 스윙을 구사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M, 가파른 스윙 스타일이나 다양한 샷을 구사하시는 분에게 적합한 D, 가장 높은 바운스로 벙커 및 잔디 컨디션에서도 높은 관용성을 자랑하는 K, 이렇게 6가지 종류의 그라인드로 출시됩니다. 여기에 무게중심이 아래로 잡힌 피칭, 갭엣지, 46도부터 52도까지, 바운스는 8도, 10도, 12도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무게중심이 잡힌 54도에서 56도의 샌드, 8도, 10도, 12도, 14도의 바운스로 출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쪽에 무게중심을 가진 58도에서 62도 로브엣지, 4도, 8도, 10도, 12도, 14도의 바운스로 가장 많은 종류의 바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인드, 바운스, 웨지 종류의 조합에 따라 총 23가지 모델이 출시됩니다. 구매하실 때 샤프트와 그립은 항상 그려왔듯이 트루템퍼사의 다이나믹 골드 S200, 그립은 골프프라이드사의 투어벨벳 360이 스타그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웨지당 179달러로 지난 모델에 비해 20달러 인상되었고, 고로 국내에서의 가격은 관부가세 등까지 생각하면 그 이상으로 오를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지금 안 그런 브랜드가 없지만 시국이 시국인지라 다 물건 구하기 힘든 상태인데 유독 타이틀리스트가 국내 유입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만큼 보키 웨지도 국내 정발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정발을 기다리지 않고 당장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품이나 AS에서 위험 부담이 있지만 해외 직구나 병행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국내에서 정발되어 공식 대리점에서 예약 주문이 시작되면 선 예약 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한국모함의 오픽이었습니다.